윤석열 여러분들 지금 밉죠? 굉장히 미워요. 지금이야 대선 지지율이 나오니까 막 저쪽에서 윤석열 윤석열하고 난리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하지만 윤석열은 절대 완주하지 못합니다. 정치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되게 밀림의 맹수들도 견디기 힘든 그런 약육강식의 정치판이에요. 권모술수가 횡연하고 머리꾼들이 존재하고 그 머리꾼들 주변에 파리들이 달려들고 좀 먹을 거 없나 달려드는 정치 자영업자들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제가 보는 윤석열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입니다. 윤석열에게 기대했던 보수들은요, 윤석열에 의해서 괴멸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흘러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견고한데, 지금 윤석열 빼고 국민의힘의 지지율 나오는 사람이 있나 한번 보세요. 윤석열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보면 과연 저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정당인가 한번 보세요. 없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윤석열의 정치검찰이 조국 장관에게 한 짓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지만 결국 제가 보면 윤석열은 지금 국민의당에서 지지율이 나오니까 모셔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은 장모가 구속되고 도이치모터스가 터지면요, 만약에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에 입당했을 때 도이치모터스의 사건이나 여러가지 코바나 컨텐츠의 사건이 나오면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쫓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대선을 끌고 갈 수도 없고.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이야 윤석열의 지지율이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선 마땅한 대선 후보가 없으니까, 그렇죠? 마땅한 대선 후보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정권을 뺏어오기 위해서는 윤석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 엄청난 호의를 베푸는 거죠. 근데 윤석열이가 여기저기서 치명타를 입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있는 순간 그냥 국민의힘은 정치 검찰들과 노란한 정당이 되는 거죠. 정상적인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동안 윤석열은 살아있고 정의로운 검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의 처가와 윤석열의 장모가 사건이 마구마구 터지면 윤석열은 정의롭다, 정의 공정이라는 말 자체가 윤석열을 목을 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불합리,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던 윤석열은 그냥 일개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치 검사, 검찰 총장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윤석열과 정치 검찰이 한 데 모여서 아 적폐 세력으로 다시 낙인을 찍고 결국은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순간 나름 강성 친박 세력들은 아직도 윤석열 죽여야 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일부는 있습니다. 박근혜 구속시켰다고. 지금이야 윤석열 지지율이 높고 문재인 끌어내려야 된다는 마음 하나로 윤석열의 불만을 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국민의힘 안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모두가 쌍수 들고 환영할까? 절대 아닙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윤석열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윤석열의 수많은 약점을 누가 제일 잘하냐? 국민의힘이 제일 잘 알죠. 윤석열의 약점을 잘 알지만 윤석열의 약점을 까지 않는 것은 윤석열의 지지율 때문인 거예요. 근데 윤석열의 지지율이 5% 10% 떨어질 때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필패론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윤석열 필패론이 나올 경우 국민의힘은 윤석열로 인해서 엄청난 분열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고
윤석열을 영입하자는 사람이 누구였냐, 윤석열 편들어서 편들었던 인간들 누구냐라고 하면서 또다시 색출 작업에 들어갈 것이고, 또다시 윤석열의 힘이 빠지면 박근혜, 이명박을 탄핵하고 구속시켰던 원죄가 윤석열이라고 하면서 윤석열이 국민의힘의 가장 시한폭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지금이야 윤석열의 지지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이지만 결국은 윤석열을 버리는 카드가 될 수밖에 없는 윤석열의 치명타들이 점점 나올 경우에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껴안고 있는 자체가 시한폭탄을 껴안고 있는 거거든요. 부담스럽죠. 그죠? 윤석열 자체를 껴안고 우리 당 안에 들어와 있는 윤석열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다고 그가 검찰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여기서 윤석열이 개입한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거기에 윤석열의 국민의힘과 과연 정체성이 맞는 정당이냐, 인물이냐, 다시 한번 검증이 들어갈 것이고, 홍준표, 유승민 그런 정치 모사꾼들이 과연 윤석열이가 조금이라도 흔들 경우에 윤석열을 받쳐줄 것이냐, 아니죠. 정치라는 것은 서로의 권력을 잡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흔들리면 윤석열을 더 주저앉히려고 하겠죠. 그게 권력의 권력을 잡기 위한 싸움이거든요. 과연 윤석열이가 흔들릴 때 홍준표나 유승민이가 윤석열의 흔들림을 보완해줄까? 아니죠. 더 때리죠. 지금 윤석열이가 저렇게 언론을 그나마 자기 쪽으로 돌리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여기저기서 윤석열 지지한다는 소리를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윤석열의 지지율이거든요. 다음 주면 윤석열 지지율은 제가 볼 때는 일주일 단위로 5%씩 날아갑니다. 윤석열 장모가 구속됐다는 것은 공정과 정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 그랬던 윤석열의 말 자체가 어긋나요. 이거는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양쪽에서 표가 빠지니까 더 빨리 빠져요. 윤석열의 지지층이 확고하지가 않아요. 정당에 가입돼서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이나 그런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떤 코어 지지층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은 보면요, 그냥 문재인이 싫은 사람들 다 모여라, 정치를 잘 몰랐던 사람들, 윤석열의 과거의 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언론이 만들어낸, 포장해놨던 정의로운 검사의 모습에 반해서 윤석열에 열광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현재 윤석열은 코어 지지층이 없는 거예요. 윤석열을 태극기 부대가 지지한다? 아니죠. 절대 아니죠. 윤석열은 태극기 부대에게 원죄가 있죠. 여기에 윤석열이가 이제 여기저기서 비리가 드러나고 가족들이 엄청난 비리에 의해서 구속된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쉴드 칠 게 없죠. 일주일 단위로 5%씩 빠진다 그러면 윤석열이는 부랴부랴 국민의힘에 입당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대권 후보가 아무것도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왜 윤석열이가 보수 괴멸을 시킨다는 결론을 내드릴게요. 제가 나름 정치 분석을 하잖아요. 윤석열이 없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이 없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어떻게든지 조중동과 함께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띄웠겠죠. 그래서 괴멸한다는 거예요. 윤석열 하나 믿고 실질적으로 보수의 가치를 살리고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후보를 띄워야 될 시간에, 키우고 띄워야 될 시간에 윤석열이가 나타남으로써 본인들 가치와 정체 정당성에 맞는 후보가 크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윤석열에게 가는 바람에 국민의힘은 지금 윤석열이 날아가는 순간 대권 후보 한 명이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보수가 괴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든지 일단은 윤석열이가 자기네 편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윤석열을 띄워서 국민의힘에 끌고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후보가 없으니까. 나중에 생각해보세요. 윤석열이가 여기저기 온갖 철퇴를 맞고 날아갔습니다. 그렇죠? 오세훈이가 나오면 될까요? 아니죠. 서울시장 검증과 대선 검증은 다릅니다. 서울시장 검증은
민주당의 원죄가 있는 거죠. 서울시나 부산은 이유불문하고 민주당 서울시장과 민주당 부산시장이 중간에 정말 안 좋은 그참 불미스러운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어떤 그 사망에 의해서 민주당 때문에 다시 하는 선거였죠. 그렇죠? 민주당 때문에 다시 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시작부터 민주당이 어떤 불리한 선거였어요. 대선은 달라요. 그렇죠? 대선은 다릅니다. 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던 오세훈이의 내곡동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은 철저하게 검증에 올라가죠. 그리고 오세훈이가 대선에 나온다 그러면 분위기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너 서울 시민들 기만했다가 돼요. 저또 그만두는구나. 응? 서울시장 1년을 발판으로 대선 나오려고 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도 왜 쉽게 도전을 하지 못하냐면 본인이 비리를 압니다. 오세훈도 자기가 지금이야 유야무야 넘어가서 서울시장이 됐지만 현미경 검증을 할 경우에는 내곡동 사건이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본인이. 이해하세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도 구속되는 마당에 오세훈이가 아무리 도전하고 싶어도 오세훈이는 이런 용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왜 윤석열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보수 괴멸의 시작을 알릴 것이다. 윤석열 하나 믿고 정권 교체한다 그러면서 대항마로, 민주당의 대항마로 반문 연대를 깃발을 올렸지만 결국은 윤석열은 이 띄우는 동안, 윤석열 뜨는 동안 국민의힘 후보 누구 있습니까? 홍준표? 유승민? 언제적? 언제적 홍준표, 유승민? 지난 대선에도 본선에 나왔던 사람이잖아. 전혀 변한 게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윤석열 카드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엔 독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